반갑습니다. 전현님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?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요. 아하,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. 네, 14만 원에 15%거든요. 14만 원에 15%요? 네. 그러면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8월 정도 들어가신 건지 궁금합니다.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. 아, 최근에 들어가셨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24만 원대까지 갔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렸죠? 네. 네,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네. 시장 밀리니까 역시도 같이 밀리긴 하네요. 네, 근데 이거 저기 올해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추감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참 고민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올 한 해 정말 대단한 그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활약해 줄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자, 전문가님 로봇입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눈부신 상승. 그 뒤로 단기간에 너무 빨리 내려왔거든요.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, 가격 괜찮을까요? 혹시 이번도 제가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말씀해 주셔야죠, 시청자님. 네. 시청자님, 혹시 몇 학년이세요? 몇 학년을 못 학년이라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세 여쭤보는 겁니다. 아, 연세에 대해서 앞자리만 알려달란 얘기입니다. 안 들려가지고. 아, 예. 네. 아, 연세 앞자리. 아, 네, 70. 70이요. 아, 7학년이죠? 지금 TV 틀어놓고 계셔가지고. 아, 그럼 네. 약간 반응이 됐죠.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. 네. 지금 이분은 좋은 주식을 잘 샀는데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산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4만 원에 매수했는데 손절매를 생각한다라는 자체는 어떤 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그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? 승부사적인 어떤 기질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주식은 로봇의 대장이고 9월 11일 날 2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7학년 분이시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과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토마토에서 16년 동안 떠들어 댄 것 중에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 주식은 24만 원까지 폭등을 했고 여기가 고점이에요. 이대로 여기가 고점으로 끝날 일 없어요. 아무리 못 가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15만 원에 팔 수 있고 이건 17만 원대 언저리까지 내가 노리고 여기서 내가는 투자자예요. 과연 이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얼마만큼 사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? 거래량도 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시청자님. 좀 배짱을 좀 키우시고 다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약한 게 부담이지만 주식은 그냥 일자로다가 급락하지 않아요.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신용위기가 오기 전에는.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니까 쫄지 마시고 나라면 내가 권해주고 싶다면 이분은 또 초보니까 역까지 안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. 사실은 12만 원대 언저리 12만 천 원? 뭐 이 정도 만약에 내려온다. 내가 봤을 때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5%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기 잘하지 않습니까? 한 석 달만 갖고 가면 먹고 팔 수 있을 거예요. 라고 하면 그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? 거기에 이종복은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 않을 테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정권이라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다. 그리고 한 수를 또 좀 깊숙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청자 1,000명 넘어가면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. 요 정도 진단이면 두 다리 쭉 뻗고 자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진행자들은 어떻습니까? 저희도 두 다리 같이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편안합니다. 자, 시청자님 걱정 뚝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얼마에 되겠습니다. 팔아요?
아, 15 정도, 예, 15만원 그만 갈 수 있고, 높게 가면 네. 17도 말씀해 주셨어요. 아, 네. 네네네. 그러면 더 그냥 한참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? 네,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. 만약에 네. 12만원 이렇게 밀리면, 오히려 네. 그때는 조금 더 사셔도 됩니다. 아우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. 아우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소장님. 네, 사랑합니다. 매일 보고 있어요. 금요일마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